사이에 뭐가 있어요? 펜스도 있고 부정문장은 뭐도 있고요? 네그도 있고 또 연결어 뭐가 있어요? 링크 그 다음에 에스펙트 근데 이제 얘네가 다 채워지는 건 아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항상 뭐는 있냐면은 주어하고 수로가 일단 뜻이죠 주어 수로 근데 일가 수로는 주어를 취할 수도 있고 뭘 취할 수도 있어요? 명제 명제 명제라는 개념도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되겠지만 일단은 일가 수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장 성분 주어를 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몇가 수로 자, 이가 수로는 주어 말고 하나 더 취해 안 취해요? 취해도 그러니까 총 이가 수로가 되는 거고 이 경우도 이제 주어하고 수로 사이에 뭐가 있어요? 펜스 있어요? 없어요? 그 다음에 네그, 링크, 에스펙 그 다음에 주어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학교 문법은 주어부터 시작하지만 근데 주어 앞에 뭐가 있어요? 펌프, 보문어 보문어만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문장의 유형 그 다음에 서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가수로. 삼가수로는 몇 개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? 세 개. 그러면 보면 주어 말고 몇 개를 더 필요해요? 네. 그렇죠. 두 개. 그래서 총 삼가수로가 되는 어쨌든 이 경우도 컴포, 사브네, 캐스, 네이브닝, 에스펙, 프레임. 근데 이 중에서 문장에서 이게 다 오는 건 아니고요. 아무리 문장이 간단한 문장도 있고 복잡한 문장도 있는데 안 올 수도 있어. 모든 문장에 네그가 있어요? 아니죠. 모든 문장에 에스펙트가 있어요? 아니죠. 모든 문장에 링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문장에 콘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. 그러나 문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뭐다? 그렇죠. 그래서 여기 나오게 마지막인데요.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학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콘프, 서브제, 텐스, 네그, 링크, 에스펙트, 프레디티 이런 개념을 만드는 그런 어떤 배경을 연구하신 분들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분 누구죠? 총수님. 우리가 대학 때 제가 석사과정 아니 학사 대학교 4년 석사 2년 석사 몇 년? 아까 기억하시나요? 7년 누구를 공부했냐면 지금 이 사람 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쉬워 어려워요?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나도 짜증나니까 이름을 바꿔버렸어 노암 참스키인데 놈을 이쪽으로 빼버려요 참스키?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냥 머리가 흰머리 막 나와 그래요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라스닉이나 홀스틴이나 라드포드나 케인은 누구 제자들? 주로? 이 촘스키 교수의 제자 그러면 이제 저는 촘스키의 제자라고 하면 돼요? 안 돼요? 아니에요 저는요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가니까 아니고 촘스키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촘스키 수업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촘스키 제자를 공부해야 되냐 촘스키를 안 만나더라도 촘스키 같은 책이나 논문을 공부할 수 있어요? 없어요? 있어요 그렇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저는 촘스키 제자라 그럼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 제자라는 거는 직접 그 사람한테 박사 논문을 지도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고 저는 사실은 촘스키랑 관련이 없어요 단지 석사 논문, 박사 논문 쓸 때 촘스키 이론을 공부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촘스키 이론을 공부하다가 탈당을 했어요 무슨 당? 왜 탈당을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는 촘스키랑 똑같아요 자 보세요 콤프, 서브제, 그 다음 뭐요? 펜스, 네그 여기까지는 좀 전에 우리가 그 소개시켜준 학자들 그렇죠 촘스키 제자들 라스닉, 홀스틴, 그 다음에 케인, 라드포드